자, 21일차에서는 니 취나를 배웠고요. 22일차에서 니 짜이나를 배웠어요. 네 글자 니 짜이나를 배웠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있고 가운데에 살 주자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오늘은 완전 또 게이든 23일차에는 그때 했던 네 글자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니 짜이나에서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쭈쭈 니 쭈在哪儿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니 쭈在哪儿 그리고 워 너라고 물었으니까 워 나는 쭈在 쭈는 뭔지 모르니까 이따가 합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는 만큼 하면 돼요. 여기는 못 읽어. 뭔지 몰라. 이따가 가서 알아볼게요. 이건 뭔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내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났는데 그 중에 네 글자는 알고 있다는 거. 그거 그냥 고무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모르는 글자는 밑에 가서 찾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어떻게 읽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파를 던지는 김원빈 씨가 어떻게 해볼라고 좀 물어봅니다. 해볼라고 니 쭈짜이날. 자, 지금부터는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니 쭈짜이날. 니 쭈짜이날. 이게 ZH이기 때문에요. 혀 한번 살짝 말아주세요. 니 쭈짜이날. 니 쭈짜이날.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니 쭈짜이날. 그럼 답하는 사람은 워 쭈짜이 민동. 워 쭈짜이 민동. 근데 이거는 민동 따라할 필요 없고요. 본인 걸로 쓰면 돼요. 여기가 사실은 명동이라는 뜻인데 본인 거 쓰시면 돼요. 워 쭈짜이. 나는 곧 죽어도 분당. 나는 용인이시지만 곧 죽어도 워 쭈짜이 분당. 나는 분당이야. 워 쭈짜이 분당. 이렇게 쓰면 돼요. 본인 걸 넣어서 쓰면 되고요. 아이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핵꿀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쭈. 쭈. 쭈는 살 주자예요. 거주하다. 거주하다. 주재원 할 때 쭈. 이거는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넣어서 해석해보면 너는 어디 거주해? 뜻이 되겠죠. 너 거주 어디서 해? 너 거주를 어디서 해? 너 거주지가 어디야? 되겠습니다. 너 거주지가 어디야? 너 어디서 거주해? 이 뜻이고요. 자, 니 쭈짜이 날. 다시 이제 합치면 레고 연결하듯이 연결되죠? 너 거주지가 어디니? 너 거주지가 어디니? 어디 사니? 왜 궁금할까? 자, 쭈 뭐뭐에 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워 쭈짜이. 그 뒤에다가 내 거를 쓰면 돼요. 워 쭈짜이. 워 쭈짜이 어디 어디. 그리고 짜이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짜이. 여기 이렇게 보면 개 라고 써있거든? 개. 근데 이 개가요, 이 개 같아서 개가 아니고요. 중국어에는 전치사를 개사라고 불러요. 사이 개자를 써가지고 사이에 연결해주는 거. 얘를 개사라고 써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예요. 근데 전치사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쓰지 않고 전치사를 개사라고 쓰는데요. 개 같지 않아요. 되게 고마운 아이예요. 개사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전명구, 전명구, 막 전명구 이었잖아요. 전명구처럼 이것도 개명, 개명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치사 뒤에는 뒤에 명사가 와요. 그리고 문제 여기 개는 주인이 없으면 병신인 것, 아니 주인이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는 것처럼 여기 개사는 명사가 없으면 핵병신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핵병신. 일반적으로 개사는 뒤에 명사가 없으면. 뭐뭐에서인데 뒤에 어디에서가 안 나오면 얘 혼자는 병신인 거지. 근데 짜이는 좀 특수한 애긴 한데요. 짜이 말고 일반적인 개사는 뒤에 따라와 나오는 애가 없으면 혼자서는 좀 병신이에요. 근데 짜이는 굉장히 특수한 애라서 독립성이 있어요. 얘는 니뿌짜이처럼. 그래서 짜이 얘는 조금 특이한 애긴 한데 오늘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면 짜이의 그 특이한 걸 다 벗겨볼 수 있어요. 자, 짜이 어디어디에서고요. 아까 저 얘기해보려면 명동에서라고 만들어볼게요. 명동에서. 자, 명동에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명동에서. 민동짜이라고 하면 죽여버리겠어? 전명구 전명구 외웠으니까 명동에서라고 말했다고 해서 민동짜이라고 하면 안 돼. 짜이 민동이라고 해야 돼요. 짜이 민동. 짜이 민동 이렇게 써야 돼. 짜이 민동.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살아요? 짜이 강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짜이 강남. 나는 페이 쭈 짜이 분당. 페이는 곧 죽어도 분당에 살아요. 페이 쭈 짜이 분당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타이파님 짜이 민동. 그렇습니다. 짜이 민동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중국어로 서울은 쇼월이거든요.
쇼월. 그러면 서울을 넣어서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서울 산다고 칩시다. 우리는 서울에 살아요.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맞아. 경주 좋아. 진짜 자, 우리는 서울에 삽니다. 만들어 보세요. 쇼월, 서울, 쇼월, 서울. 암만 넣어도 필요 없어. 우리는 후쿠베코님이 쓴 거는 서울에 있습니다. 예요. 서울에 삽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我们住在首尔. 잘한다. 우리는 서울에 거주합니다. 우리 거주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我们住在首尔. 근데 그냥 나는 서울에 있어. 우리 집은 원래 부산인데 내일 오늘은 서울에 있어.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나는 서울에 있다. 살지 않고 오늘 나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만 써보세요. 그러면 오늘 나는 서울에 있다. 자, 한청이란 말은 옛날 꽃날 말이고요.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청이라 하면 싫어해요. 자, 오늘 나는 서울에 있어. 원래 내 집은 서울이 아니지만. 我今天我在首尔. 잘한다. 今天我在首尔. 잘한다. 明天呢? 내일도 나는 서울에 있어. 今天我在首尔. 明天呢? 내일은? 明天也在首尔. 이렇게 쓰면 돼요. 중국 쉽죠? 중국 진짜 개껌이에요. 今天我在首尔. 자, 하이, 쪼쪼님 못하셨고요. 밑에 거 보고 고치세요. 首尔, 首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 이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明天也在首尔. 좋습니다. 뒤에 거 보겠습니다.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공주어예요. 공주어. 공주어는 일하다 라는 동사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공주어는 일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공주어 일하다, 공주어 일하다. 이렇게만 외우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적어도 뭐 이렇게라도 해봐야 돼. 나는 일한다. 어디에서? 를 쓸 텐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회사에서 일한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나는 회사에서 일한다. 써볼게요. 나는 회사에서. 회사에서라고 해서 공스자이라고 하면 죽여버리겠어. 전치사를 앞으로 땡겨오셔야 돼요. 개사를 앞으로. 개는 주인 앞에 오죠. 개는 주인 앞에 와요. 그러니까 우와. 그리고 또 나왔는데 꽁스 하지 말라고. 꽁스 말고 꽁스예요. 꽁스가 되려면 여기가 유가 돼야 돼. 저분 참 일관되게 꽁스라고 쓰네. 워짜이 꽁스 공주. 관심 받고 싶으신가? 워짜이 이게 됐다 관심. 워짜이 꽁스 공주. 이렇게 쓰면 돼요. 워짜이 나는 회사에서 공주 일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워짜이 꽁스 공주. 워짜이 꽁스 공주. 잘한다. 자, 지금요. 我工作在公司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我住在 明洞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면 그때까지 계셔보시든가. 자, 방금 두 가지가 어순이 틀리게 나왔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그때까지 있어보든가. 자, 我在公司工作가 나왔고요. 그럼 뒤에서 조금 단어를 살펴본 다음에 왜 어순이 쭈짜이 나은 쭈가 동사인데 앞에 가 있고 방금 꽁스 꽁쭈어는 꽁 뒤에 가 있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뒤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채집했던 아이템들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소세바라님이 쓴 것이 지금 맞아요. 워짜이 꽁스 꽁쭈어. 좋습니다. 자, 뒤에 거 보겠습니다. 쭈나 닷CN이 있어요. 우리는 닷KR이잖아요. 우리는 코리아니까 닷KR인데 중국은 이렇게 사이트 끝나고 .cn이에요. 차이나니까. 이거는 쭈나. 이게 무슨 사이트 이름이에요. 이 쭈나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일까요? 찍어봐. 쭈나. 니 쭈나. 이게 무슨 사이트일까? 우리로 치면. 색깔도 비슷해. 직방 같은 거예요. 우리 왜 네이버 114, 네이버 뭐지? 뭐 있잖아. 부동산 114. 그런 것처럼 너 어디 살래? 살 때 구하냐? 그러면 쭈나.com, 쭈나.cn으로 들어와. 그거예요. 그걸 쭈나 이렇게 써요. 이게 유명한 사이트예요. 쭈나. 직방 같은 거. 네이버 114 같은 그 광고 사이트.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 사이트. 쭈나.com이 되겠습니다. 쭈나.cn. 중국은 cn으로 끝나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 거는 앞에서는 아빠 어디가를 배웠어요. 아빠가 취나를 배웠는데요. 또 그거를 또 깨알같이 패러디했어.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아빠 Where will live? Where will live that? 자, 우리 어디가가 아니라 아빠 맞죠? 날 아빠 우리 어디 살아?
아빠 우리 아빠 돈 없어? 아빠 전세야? 아빠 집 없어? 우리 어디 살아? 아빠 맞죠? 날? 우리 어디 살아? 슬퍼. 슬프지. 슬퍼. 옛날에 막 아빠한테 아빠 우리 서울 가서 살자. 우리 여기 지방 말고 서울 가서 살자. 그러면 아빠가 그래 서울 가서 살 수 있지. 그치만 집이 많이 작아질 거야. 서울에 가서 뭐 살면 뭐 살 수 뭐 우리 뭐 늘릴 데 없겠어. 그렇지만 집이 아주 많이 작아질 거야. 잊을 수 없어. 집이 아주 많이 작아질 거야. 지금 집이 큰데 집이 아주 많이. 방도 엄마랑 같이 써야 돼. 서울 가서 살려면 아주 많이. 괜찮겠어? 서울은 진짜 그래. 화장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오빠 맞추 날. 아빠 우리 어디 살지? 잘 생각해야 돼. 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빛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자, 이거 이제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읽으실 수 있어요. 你住在哪里? 哪里는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날하고 같은 뜻이고요. 你住在哪里? 你住在哪儿? 자, 이거 무슨 책 이름이에요. 그냥 과학책 같은 거. 그럼 이건 무슨 뜻? 무슨 뜻? 你住在哪儿? 你住在哪里? 这是什么意思?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你住在哪儿? 아까 다 했던 거예요. 너 어디 사니? 얘가 물어봐. 너 어디 사니? 난 초원에 살아. 넌 어디 사니? 나는 지구에 살아. 할 때 어디 살아? 할 때 你住在哪儿? 이렇게 변음 없이 읽을 수 있어야 오늘 거 공부하신 거예요. 하루 솔까 하나 한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맨날 병음만 보고 읽으면 초딩 같잖아. 우리가 초딩은 아니니까 병음 이제 그만 뗍시다. 요건 초딩까지.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니고 늦게 사 중국어 배우는 거니까요. 좀 간지나게 한자 보고 중국어 좀 읽도록 해볼게요. 너 어디 살아? 니 주자이 나리. 그리고 아까 배웠던 명동인데요. 바이두에다가 명동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바이두에다가 명동 검색하면 이게 중국인들의 생각하는 명동이에요. 뭔가 되게 미화되어 있어. 이게 중국에 딱 명동을 치면 그냥 가감 없이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부산 사투리 예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대구 사투리예요. 부산 사투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부산은 되게 드세지, 억세지. 대구 사투리가 조금 달라요.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는 다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명동 민동 검색하면 이렇게 준지 오빠가 있습니까? 준지 오빠. 이게 딱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명동이야. 이걸 보고 뭔가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 또 뭐 있지? 똑같은 경상도라니? 무슨 말이야? 우린 들으면 알 수 있어. 창원? 뭐 이렇게 울산?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이게 그거 아니야? 이게 남산 그거 아닌가? 맞지? 남산에 막 이렇게 소원 빈 거 무너져라. 씨. 남산에 소원 빈 거 이거. 그거 있고 화장품 그게 되게 절대적인 것 같아. 맞아요. 들으면 알아요. 경주? 다 알 수 있어요. 요게 그러고 나오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나오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 민동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바이두에다가 쇼월을 검색하면 이 랜드마크인 남산타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남산타워 나오고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 뭔가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이건 자른 거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시장만 뜬 건데요. 아마 이제 관광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죠.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방문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63빌딩 나오고 뭐 길 나오고 뭐 경주 아닌가? 서울인가? 이거는 어디지? 이 경복궁인가? 모르겠네. 잘 안 가봐가지고. 전 63빌딩도 안 가봤거든요. 나 여기 가본 하나도 없어. 남산타워도 안 가보고 63빌딩도 안 가보고 이거 어디야? 이런 게 있어? 이것도 지나가면서만 보고 여의도에서 업무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기 못 가봤네. 슬프다 또. 좋나? 이거는 봤어. 2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안에 안에서 봤어. 이쁜 사진을 올리고 편집해가지고 좋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만원짜리 뒤에 있는 게 여기예요. 그렇구나. 우방타워도 있네요. 우방타워 여기 어딨어? 우방타워는 대구에 있지. 경회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 나는 시정잡배야. 나는 몰라.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단어들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랑 같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아까 배웠던 단어 중에 마지막 단어는 요거였어요. 읽어보세요. 자, 표정과 함께 기억하세요.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공주어. 그렇습니다. 공주어. 공주어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여요. 공조 이렇게 쓸 수 있어.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뭐不工作 나는 일을 하지 않아. 뭐不工作 나는 일을 하지 않아. 공조很忙 일이 매우 바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不工作 나는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해맞게 나는 일을 하지 않아. 나는 아프리카 죽돌이야. 뭐不工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요? 자,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我工作我快乐 我工作我快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我工作我快乐 이게 무슨 뜻? 我工作我快乐 무슨 뜻? 我工作我快乐 요거는 무슨 뜻이가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 검색하면. 我工作我快乐 이건 되게 우리나라랑 비슷해. 취업난이 거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취업난이 되게 힘들 거기도 장난 아니거든. 일할 수 있어서, 그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일하니까 행복하다.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我工作我很累我工作我很困我工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동자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에서 我工作我快乐라고 썼어요. 전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我工作我很快乐 그치, 나는 약간 我工作我很累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였고요. 앞에 걸 쭉 다시 복습해 볼게요. 어디 사세요? 저는 명동에 살아요. 요것만 복습해 볼게요. 자, 오늘의 두 문장, 하루 두 문장씩 하는 컨셉이니까. 어디 사세요? 명동 살아요. 이게 오늘의 메인 문장이었어요. 요거는 다른 건 까먹더라도 요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작업을 걸 수 있죠. 라면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면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에이, 你住在哪? 장小姐, 你住在哪? 자, 장小姐는 어디 살아요? 저는 명동에 살아요. 我住在明洞 明洞은 몰라도 돼요. 我住在明洞 고유명사 같은 거는 그때그때 안 외워도 돼요. 본인이 필요한 걸 외우세요. 만약에 아까 이야기님처럼 경주에 살면 서울, 부산은 몰라도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경주 검색해서 내가 어디 사는지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왜 니쪼짜이 날은 쭈가 앞에 붙어있고 나머지는 막 뭐 어디서 일하니는 동사가 뒤에 붙어있는지 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같이 얘기해볼게요.